해봅니다. 자, 오늘 요거는 쓴바기 뿌리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이게 그렇게 크게 따듬을 건 없습니다. 그거 뭐 썩은 거 없으면 그냥 먹는 거거든요. 이거를 쓴맛을 좀 조금 빼겠습니다. 많이는 못 빼도, 많이는 빼지 않고요. 자, 소금을요. 전 여기 한 두 스푼 정도 됩니다. 이렇게 넣고. 노란 물이 우러나고 있거든요. 이게 쓴맛입니다. 물에다 조금 담가 놓겠습니다. 이렇게 쓴맛은 입맛도 돋구고 건강에도 좋은 거니까 너무 빼지 말고 저는 적당히 빼고 그냥 먹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쓴맛 때문에 일부러 또 드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물에다가요 한 1시간만 담가 놓겠습니다. 이제 물이 끓으면은요 물 1리터에 소금 한 스푼 넣고요 1시간 동안 담가 놨던 쓴바기 뿌리입니다. 그걸 건져서요. 이제 노란 물이 또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쓴물이 좀 빠져나왔으니까 이렇게 찬물에 이제 담가 놓겠습니다. 금방 안 드실 거면 이렇게 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담가 놓는 게 좋습니다. 물을 버리고 이렇게 또 갈아서 놔두면 되고요. 이렇게 냉장고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물기를 꼭 짜줍니다. 좀 잘게 대파 조금만. 이거는 벌겋게 무치기 때문에 초록의 빛깔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기다 이제 양념을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드셔보시면 쓴맛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니 입에 딱 씹으면 입이 소태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쓴맛이 그렇게 많이 확 다 빠지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양념을 하면은요 그 양념에 묻혀서 이 쓴맛을 못 느끼고 그냥 드시게 됩니다. 쓴맛도 좀 드셔야지 그게 몸에 좋거든요. 끝에 남아있는 여운이 약간 쌉쌀한 게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쓴맛은 이 정도만 빼도 충분히 묻혀서 드실 때는 못 느낍니다. 그걸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약간 새콤달콤한 그런 양념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고춧가루 두 스푼 하고요. 자, 다진 마늘 반 스푼. 진간장을 넣겠습니다. 진간장 이렇게 듬뿍 한 스푼이요. 여기 식초가 들어가는데요. 저는 약간 새콤 달콤한 맛을 낼 거거든요. 그래서 식초는 이렇게 두 개 반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매실청을 넣어도 되고요. 매실청 없으면은 이렇게 물엿을 넣겠습니다. 올리고당도 괜찮고요. 자, 물엿 세 스푼 넣겠습니다.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하나 넣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참기름을요.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 쓴바기의 양은요 이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아주 새콤달콤한 쓴맛은 못 느끼고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약간 입안에 여운이 좀 남는 게 쓴맛이거든요. 또 일단 속에 들어가면은 이 쓴맛이 속을 아린다든지 아프게 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렇지 않고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통깨를 이렇게 살살살 쓴바기 뿌리 무침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고추장 안 묻혔을 때는 한 가닥만 먹어도 굉장히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침해 놓고 먹으면은 그 쓴맛이 어디가 있는지 못 느낍니다. 한마디로 이제 제 혀를 이제 속이는 거죠. 우리 혀를 속이는 거죠. 아주 집 나간 입맛이 있으시면 이걸로 한번 잡아보세요.